일본 내염은 99% 이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토하고 중증 내염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뇌가 염증이 생기고 부어서 의식도 떨어지고 경련 발작도 있고 두통, 구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망률이 20 내지 30%에 달할 정도고 이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집중 치료를 하게 되는데 회복하는 경우도 3분의 1에서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마비가 있다든지 경련 발작이 있다든지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본 뇌염은 집중 치료가 필요한 병이 되겠습니다.